자, 브레이크 한번 밟아주세요. 놓고요. 한 번만 더요. 와우,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외장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풀 튜닝 된 차량인데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왜 즐겁냐? 어제 16강 진출했으니까. 맞죠, 심피해님? 네. 근데 토요일인데 일하고 있어, 우리는. 출고차들이 많아가지고. 자, 가고 싶어요. 아, 빨리 가요. 차 찍고 가자고. 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이지만 또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출고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하얀 겨울에 떠나요. 하얀 차박 캠핑카 풀 세팅이라고 제목을 하려고 했는데 심피디님이 별로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뭐 일단은 내보내고 조회수 한번 봅시다. 뭐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트원 구독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찐 구독자, 즉 카니발에 관심이 있는 분들만 거의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 구독자 수가 2만 뭐 6천 명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들 덕분인데, 왜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쓸만하거든요. 자, 외부 쪽에 살펴보겠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른 디자인이죠. 날렵함, 그리고 GFRP 재질, 그리고 보조 제동 등은 또 사진에 첨부를 하겠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고, 안쪽에는 또 이솔라 단열재가 막 도포가 돼 있어서 단열 방음 효과가 확실합니다. 자, 외장 쪽 다 했죠. 솔라가 노블레스 세트, 썬팅 필름, 사이드스텝, 전후 바디킷, 심지어 듀얼 머플러까지 풀로 다 했는데 안쪽도 풀로 했어요.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완전 화이트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일렬쪽 비춰주시죠, 심피해님. 와우, 요트 같은 분위기 나가십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에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에 실내는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렇게 풀 트리밍, 그리고 디럭스 리무니시트까지 모두 크림 베이지 컬러로 하니까 마치 요트 같은 분위기네. 자, 그리고 보조 모니터와 보조 모니터 앞에, 야, 마이크.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 뭐 장거리 갈 때 끝장납니다. 자, 바닥 쪽은 당연하지만 컬팅 자수 베이스로 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라인 매트, 뭐지? 톰 그레이. 깜빡깜빡해요. 어제 축구보다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 그리고 풀 트리밍 한번 싹 비춰줘요. 정경만 실장이 또 서운하지 않게 뭐 손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꼼꼼히 수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풀 트리밍 에라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 자, 1열 쪽 살펴봤고, 2열이 중요해요, 본 차. 카니발을 사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차량을 딱 보면은 아마도 다들 부러워하지 않을까. 한번 비춰줘, 심표님. 쫙 이렇게. 바닥에는 요트 바다, 그리고 회전 시트 뒤보기,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 제가 몸을 받쳐야 돼. 들어가야 돼. 네. 건강검진 했는데 73 나왔습니다. 키가 173인 성인이 이렇게 앉아 있고요. 서로 마주 볼 수 있는 하나의 카페가 생겼습니다. 분위기 다 있죠. 커튼도 예쁘다. 하대는 베이지, 원단은 또 그레이 컬러인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카페에도 이런 뭐 커튼 있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맞죠? 여기가 바닷가다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분위기 있을 것 같아요. 완벽 개방, 그리고 완벽 차단. 개방 시에는 또 이렇게 주름식 커튼은 막 가려요. 예, 하지만 허니콤 블라인드는 완벽 개방이라는 거. 그리고 햇볕 차단,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그리고 분위기까지 연출을 합니다. 그리고 상부 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상부 쪽. 나는 이렇게 고프로로 보여주는 것보다 실물을 보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형들이 이렇게 딱딱 맞기 때문에 일단 주행기에 잡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센터미 사이드 쪽에 간접 조명, 은은한 조명, 밝기 조절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색상이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너무 밝으면은 밤에 야간 운전에 힘들어요. 그리고 뭐 너무 화사하게 화려하게 뭐 헌들 사실은 밤에 킬 수가 없어요. 즉 뭐 캠핑카의 화장실 같은 있으나마나한 뭐 써먹지 않는 그런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트원은 실용성을 추구한다 했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가 있고요. 보이는 곳에는 이렇게 네 개의 팰리세드 송풍구를 통해서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현재는 오 히타 너무 따뜻하다. 와, 진짜 따뜻한데. 예, 하지만 이 차에는 또 무시동 히타가 있습니다. 뭐 굳이 시동 안 켜도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트원에서 강조하는
모니터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가 있습니다. 기적같은 밤이 있었죠. 이렇게 16강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거 다시 보고 싶어요. 그러면 뭐 모니터가 있어야 보죠. 네. 자, 개인용 하스판만 딱 열면은 이렇게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또 자체 스피커도 있어요. 언제? 무시동 상태에서. 그리고 웰컴 등. 오, 너무 예쁘다. 어쨌든 하이루프이기 때문에 모니터는 필수인데 모니터도 마찬가지. 스마트 TV랑 다른 게 있어요. 아트온 모니터는. 즉 블루투스 송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시동 틀었을 때는 전체 스피커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스마트 TV와 다른 점.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하나만 있으면 유튜브에 노래방 검색하면 없는 곡이 없죠. 자, 그리고 아래쪽 한번 비춰주시죠. 더 어차피 설명한 김에. 자, 시트가 이렇게 카페 모드로 서로 마주보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2열 회전 시트를 앞보기를 하게 되면 둘, 여섯 명이 승차를 할 수가 있는 구조고요. 더불어, 자, 네 명이 골프를 치러 간다. 마이바우, 뭐 이런 차, 골백 네 개도 안 들어가요. 카니발은 골백을 아주 넉넉하게 편하게 실 수가 있고, 네 명이 갈 때 뒷자리 두 명은 의자 조금 앞으로 당겨서 쫙 당긴 상태에서 발을 딱 올려놓고, 또 본 시트는 또 버튼이 세 개, 릴렉션 버전이, 릴렉션 딱 작동을 하면 딱 이렇게 누워서, 당연히 안전벨트는 3점씩 안전벨트를 매줘야 됩니다. 오, 이 상태. 이 상태에 난 뭐 보고 있냐면 축구 보고 있어. 호날두, 아하, 샘통. 자,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비싼 럭셔리한 전동 시트 안에도 이렇게 침대 시트와 회전 시트가 있으면 구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편안한 승차를 하고 캠핑장에 왔다 하면 이제는 침대 모드도 보여드려야죠. 자, 등판 버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삑, 메모리 기능, 그리고 언더 서포트 기능 계속 누르고 있으면 삑.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방석 부분을 수평 이루어 주게끔 쭉 뒤로 밀어 줍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터치 두 번만 했는데 뭐가 돼요? 침대가요. 침대가 딱 됐죠. 오, 자, 딱 맞추셨다. 딱 맞춰놨다니까. 자, 이 상태에서 현재 테일게이트 안 열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뭐 베개를 딱 빼서 놓고 그냥 바로 취침을 뭐 취침을 하든 뭐 이렇게 누워서 TV를 모니터를 볼 수도 있는 침대 시트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 쪽에서 보여드렸어요. 카페 분위기도 되고 또 네 명이 승차할 때 편하게 할 수도 있고 물론 여섯 명이 승차를 할 수 있는 모습 그리고 하이루프 쪽을 실내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꿈보다 현실이죠. 자, 본 차량은 이뿐이 아니고 또 역시 어마어마한 전기 장치가 되어 있는데 후속 쪽에서 설명해야 돼요. 후속으로 가시죠. 후속에서 비칩니다. 보조 제동등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르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요.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선팅 필름 기아 마크 그리고 카니발 그리고 글로벤 마크 바디킷 듀얼 머플러 장착된 나름 멋도 다 낸 거죠. 근데 멋이 중요한 게 아니야. 본 차는 예, 멋보다는 내가 볼 땐 실용성 그리고 스노우 화이트 펄의 실내도 이렇게 모두 크림 베이지로 했고 자, 좀 전에 실내 쪽 설명했는데 외부에서 비춰주시죠. 자, 이 상태 즉 카페도 되고 침실도 되는 상태를 보여드리고 있고 상부에 29인치 모니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16강 전 뭐 이제 브라질과 한판 승부 남았습니다. 그럼 8강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침대 쪽 비춰주시고요. 자, 연장도 한번 해드려야 되죠. 이 상태에서 헤드레스트를 이렇게 빼주고 팔걸이를 끼워주면, 자, 이쪽으로 붙여주시죠. 팔걸이를 좀 차분히 하자고요. 팔걸이 이렇게 끼워주면, 최대, 뭐, 침대 시트 길이는 1900까지 나오고요. 더불어 회전 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2m가 되시는 분도. 그리고 이 침대 시트가 롱레일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깥쪽으로 한 50cm 더 빠집니다. 빠지면 이렇게 리어 텐트, 꼬리 텐트 치면 훨씬 더 넓은 레그룸 확보할 수가 있고 본 차량은 전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 장치가 보시는 것처럼 무시동 히터, 그리고 메인 스위치, 그리고 220V, 그리고 캠핑등 스위치, 그리고 테일게이트 도어, 더불어 220V 아울렛, 그리고 현재 인산철 배터리 상태 300A 100% USB 아울렛, 그리고 12V C가 아울렛.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패널이 수납공간 상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납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트원에서는 실용성 위주로. 자, 본 차량 현재 침대 시트 모두 보여드렸고요. 다시 후속 쪽에서 뭔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보여드려야 되죠. 뭐죠, 심표님? 아니죠.
전기장치 보여드려야 됩니다. 자, 일단 언더소프트 방석 승차모드로도 한번 뒷좌석 보여드리려고요. 언더소프트 메모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는 방석과 등판 부분이 층이지기 때문에 방석 부분을 승차모드로 할 경우 이렇게 밀어줘야 되죠. 이 상태에서 같이 동시에 뭐 등판 버튼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등판은 메모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 자동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열선 스위치, 자, 가운데 부분이 릴렉션 스위치라고 했죠. 네. 자, 이렇게 올라가고 적당히 올라간 상태에서 바로 스위치 한 번 더 눌러주면 멈춰지고, 다음에 이 시트가 더 앞으로 갈 수가 있죠. 자, 이 정도로 현재 상태의 트렁크 공간에는 골프백 뭐 4개는 보스터백 4개까지 모두 넉넉하죠. 골프 안 치잖아. 자, 그 상태에서 안쪽에 한번 살짝 비춰줘 보세요. 안쪽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전동 침대 시트에 앉아서 이렇게 회전 시트에 발을 딱 올리고 모니터에 딱 이렇게 월드컵 뭐 방송 보면서 골프 치러 갈 수 있는, 아니면 뭐 캠핑 갈 수 있는 모드가 된다는 사실. 자, 과연 싱킹 공간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짜잔. 바로 아트원 AP330, 즉 3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3000W 인버터, 그리고 주행용 충전기 모두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아트원 AP330, 그리고 에바 스펙커 가솔린 전용 무시동 히터,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수납 공간으로 쓸 수가 있고, 일반 고객분들은 휴즈가 사이드 쪽에 들어가 있죠. 이게 사이드 쪽에 들어가 있는데 휴즈만 점검하면 되지만 휴즈 점검조차도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의 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를? 전기 장치를. 자, 이렇게 전기 장치 그리고 무시동 히터만 있으면은 다 이렇게 하얀 겨울에도 뭐 한겨울에도 뭐 옷 벗고 잘 수 있는 모드가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실내 쪽에 카페 같은 분위기, 그리고 침실 공간, 그리고 승차 4명 6명 모두 할 수가 있으며, 때로는 이렇게 한겨울에도 차박을 할 수 있는 완전 아트원에 추구하는 거의 풀옵션 된 차량입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더욱 즐거운 이유는 바로 월드컵 때문이죠. 자, 오늘 또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좀 있으면 캠박스에 에서도 아마 영상, 유튜브 영상 올라올 겁니다. 캠박스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카니발은 동일하지만 사용자의 용도는 모두 모두 다릅니다. 아트원에서는 뭐 의전용, 그리고 가정용, 그리고 이렇게 차박용 모두 수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나 안경 바꿨는데. 감사합니다.